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거는 일기 쓰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도 저에게 오시는 경도 연지장이나 치매 어르신들께 일기 쓰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일기 쓰는 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른다면 고민하지 말고 간단하게 오늘 날짜를 적는 거죠. 몇 년도, 몇 달, 며칠, 무슨 요일. 그리고 그냥 한 줄만이라도 예를 들면 오늘은 병원에 다녀왔다. 아니면 내일은 딸이랑 장어를 먹으러 가기로 했다. 이렇게 한 줄만이라도 쓰시도록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날짜에 대한 진압력이 굉장히 호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은 같이 옛날 사진첩을 보면서 옛날 일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회상요법이거든요. 또 같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본다는 것. 이런 거. 또 같이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화초를 가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집에서 할수 있는 그런 인지중재 치료에 들어갑니다. 인지중재 치료 전후로 똑같은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요. 또 일상생활 기능을 이제 평가를 하고요. 전후로. 또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정서 상태를 평가하고 또 삶의 질을 또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인지중재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환자분들의 어떤 그런 불편함, 기능 저하가 개선이 되었는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인지기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보호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환자분들의 어떤 기억장애라든지 기능의 저하가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관적인 평가도 꼭 포함을 해야 합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아직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약물은 그런 치매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알츠하이머병이 진행하는 것을 늦추거나 멈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약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는 하지만요. 그리고 더군다나 경도 인지 장애에는 지금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물조차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인지 중재 치료를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 환자들에서 꾸준하게 하면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지 중재 치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치매 유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